안녕하세요. 11치과 최재원입니다. 교정 상담을 하다 보면 라미네이트든 뭐 크라운 치료든 임플란트든 입안에 여러 가지 보출물을 끼우고 계신 분이 이제 오시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두고 교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있는 상태에서 교정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가능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라미네이트 임플란트 크라운을 제거하고 교정을 할지 끝나고 다시 할지 끝나고 그걸 그대로 쓸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 먼저 장치를 밖으로 붙이는 교정 흔히 말하는 순축 교정 그렇게 얘기하는데 장치를 밖으로 붙이는 경우는 라미네이트나 크라운에 장치를 붙이면 자연치가 아니다 보니까 브라켓이라는 장치가 잘 떨어져요. 여러 번 떨어지다 보면 치료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기존의 보철물을 제거하고 임시 보철물을 끼운 다음에 교정치료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치아의 안쪽에 붙이는 설측 교정은 보통 라미네이트는 치아 바깥쪽만 다듬어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치아 안쪽은 자연치 그대로겠죠. 그래서 장치 탈락은 많지 않습니다. 장치를 밖으로 붙이냐 안으로 붙이냐에 따라서 교정 중에 바꿀지 교정 후에 바꿀지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라미네이트 크라운 임플란트는 흔히 말하는 보철 치료인데 보철 치료는 밀리미터 단위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더 작은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치료가 진행되기 때문에 교정 치료가 끝나고 나면 그거를 원칙적으로는 교체하는 게 치아 맞물림 흔히 말하는 교합에 훨씬 좋은 영향을 끼칠 거고요. 저도 가급적이면 교체하는 것을 권해드리지만 가끔 교정했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것까지 바꿔야 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적절한 보출물이 있다고 하면 교정이 끝나고 나서도 그거를 쓰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정치료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전체적인 대답을 드리자고 하면 치과치료가 가능하신 분 그리고 치아가 치주질환에 심하게 이완되어 있지 않은 분 한마디로 치주병이 심하지 않은 치아는 다 교정치료 가능해요. 어떤 치아든 몇 살에 있는 치아든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교정치료가 가능한지 안 한지는 본인이 판단이 좀 어렵거든요. 또 교정과 전문의가 아니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정을 하시는 분께 가셔서 여쭤보시면 되고 원칙적으로는 다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